씨앗이 오랜 세월 썩지 않고 있다. 인연이 닿으면 꽃을 피운다는 전설의 연꽃. 그렇게 억겁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씨앗이 7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연한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. 경남 함안군 대산리 함안 성산산성. 성산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현재 발굴조사가 한창이다. 함안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의 옛 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가야의 수장급 대형 고분에 인접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. 지금 진동만으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함안 아라가야 중심으로 들어가는 중간 이제 기착지처럼 이제 산성이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하찰목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쉬었던 장소나 그런 것들, 그런 이제 뭐 조그마한 뭐 관청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중심지 역할은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아라가의 정치 및 군사적 주요 거점지로 추정되는 성산산성에서 문제 연꽃 씨앗이 처음 발견된 것은 발굴 공사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5월.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연꽃 씨앗이 수십 점 정도 발견됐던 곳입니다. 아, 여기 박았는데. 예. 예, 여기 말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부에서 발견됐습니다. 오래된 이제 몇천 년 된 흙이라 그거 보면 이래가지고 딱 떼야 되긴. 그럼 요래도 떼면 안에 박히는 게 아니니까. 그 안에 박히는 게 어떻게? 그렇게 흙을 갖다가 이제 계속 파가지고 계속 이리 이제 떼본다가 이리. 아. 아, 이 지점에 또 파면 있을까요? 너무 깊이다 안고 2m 좀 차겠죠? 2m만 파면은요? 2m 안 되겠구나. 한 1m 남짓 되겠구나. 그 깊이에 있어.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팀은 1991년 처음 성산산성 발굴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차적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. 그런데 산성의 연못으로 보이는 깊이 4-5m의 토층에서 연꽃 씨앗 10개가 발견된 것이다. 연꽃 씨앗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? 함안군은 발굴한 연꽃 씨앗 10개 중 두 개의 씨앗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해 연대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. 발굴한 씨앗을 탄소연대 측정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. 두 개의 연꽃이가 있는데요. 하나는 약 650년에서 한 700년 정도 된 걸로 나왔고요. 나머지 하나는 약 한 750년 전 정도로 나왔습니다. 예, 중기에서 부려봐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700년 전의 연꽃 씨앗, 과연 꽃도 피울 수 있을까? 함안 박물관과 함안 농업기술센터에서 10개 씨앗 중 8개 씨앗을 각각 나눠 싹을 튀어보기로 했다. 함안 박물관 연꽃 담당자인 성재기 과장. 그는 누구보다 연꽃이 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. 연씨는 연지의 직무 상태의 기능 속에 있고 하면은 만년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년 동안 가능한 것입니다. 2009년 5월 8일 함안 박물관은 세 개의 씨앗을 침종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. 침종한 지 5일 만에 첫잎이 튀우더니 곧 여러 개의 잎이 무성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. 그렇게 발아된 씨앗은 생육 성장을 한 후 겨우내 뿌리만 남아있다가 올해 4월 드디어 꽃을 피우기 위한 두 번째 발아를 시작한 것이다. 그로부터 몇 달 후 2010년 7월 7일 함안 박물관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. 박물관에 도착하자 연한 분홍빛 연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. 7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드디어 연꽃 씨앗이 꽃을 피운 것이다. 만개한 연꽃의 자태, 사람들 입에서도 탄성이 절로 나왔다. 이게
땅 속에 700년씩이나 묻어있던 씨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꽃이 폈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제가 그 신의 옷을 입고 거닐면서 이 꽃을 감상한다는 그런 장면도 그려보고 참 좋습니다. 감회롭고. 700년 만에 핀 연꽃은 요즘 연꽃에 비해 분홍빛이 연하고 꽃잎수는 적으면서 꽃잎 길이는 더 긴 것이 특징.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일까? 식물의 그 3대 영양소를 질소, 인산, 칼이 골고루 이렇다 배합을 해서 토양도 연이 잘 자랄 수 있는 참 진흙으로서 고리 재배를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단위인 꽃에 비해서 꽃이 지금 빨리 피었고 지금 꽃대도 지금 한 10개 이상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한편 하만 박물관과 함께 5개 씨앗을 심종했던 농업기술센터. 연꽃은 지역 내 연꽃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었다. 농업기술센터 역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을까? 바로 이 연이 우리가 산성에서 놓은 거는 700년 된 연인데 이게 지금 도난 우려 있어가지고 일반 센터의 뭐 담당자 외에는 뭐 거의 이게 모르게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보안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연꽃은 아직 꽃잎을 열지 못하고 수줍은 듯 봉오리만 맺혀 있었는데 귀한 연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관리면에서도 뭐 딴 거하고 좀 틀리게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해놔는 게네 추워갖고 영장도 주고 밤에는 물을 좀 깊이 내주고 낮에는 얕게 해가지고 온도를 좀 높여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. 2년이 닿아야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전설의 연꽃. 한 송이 연꽃을 피우기 위한 사람들과의 연을 소중히 여긴 것일까. 그렇게 많은 사연을 품고 땅속 깊이 잠들었던 연꽃은 700년이 흐른 후에야 마지막 꽃대 하나까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. 이 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한복을 입은 우리 한국 여인처럼 아주 소박합니다. 이 꽃은 일반 테디라든가 비료를 많이 주면은 꽃이 사그라질까 싶어서 아주 그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자주 조금 주게 좀 늦어진 점이 있고 욕심들이갖고 뭐 어디 비료라든가 테디를 듬뿍듬뿍 문준 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혹시 적게 피우더라도 꽃이 예쁘게 참 잘 피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. 700년의 기다림 끝에 비로소 꽃망울을 터뜨린 연꽃. 그 끈질긴 생명력과 그 생명의 싹을 틔운 사람들의 노력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.